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라이브 비대위 2부 코로나19 상황실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월 27일 오후 4시에 발표한 내용이 기준이고요. 지금까지 확진자는 오전 9시 확진자보다 171명이 늘어난 1766명, 완치는 26명, 사망자 13명, 그리고 오늘 현재 코로나19 25,568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 역시요, 이 늘어난 그 분포를 보면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1부에 보내주신 청취자분 문자거든요. 6663번님, 대구의 애청자입니다. 대구 경북은요, 국채보상운동도 먼저 했고요. 독립운동가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 다부동, 영천지구 전투 등 최후의 보루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슬기롭게 이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거든요. 자, 대구 경북 힘내세요. 샵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를 연결했습니다. 강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오늘도요.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1766명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자, 이런 수준의 확진자 증가 추이 과학전문기자시니까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좀 불안하시겠지만은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검사 대기자가 25,500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확진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겠죠. 네, 일정 비율이라도. 그래서 뭐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뭐 100명, 200명, 때로는 오늘처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 경북도 신천지와 관계되어 있는 이 고리에 엮여 있는 분들의 이 확진 검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정점을 찍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대량 감염 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른 지역의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네. 늘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해서 네네. 빨리빨리 일상생활에서 전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분들을 추려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주신 얘기를 오늘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워낙 바이러스 검사 역량이 뛰어나서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수를 검사로 소화해내고 있다. 이건 팩트입니까? 네,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정도로 이 진단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곳곳에 지금 따리를 틀고 퍼져 있는 이 감염자들을 빨리빨리 추려내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당분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관련 뭐 너무나 많은 이 저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오가서 네. 오늘 강 기자님께 좀 확인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콧물이 나면 코로나19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장은 맞나요, 틀리나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되어가지고 진단을 받은 분들의 그 1차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한 20% 정도의 초기 증상이 콧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콧물 나면 코로나19는 아니다라는 건 팩트가 아니고요. 네. 사실 코로나19와 일반 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이 보이면은 코로나19인지 일반 감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3, 4일 동안은 자가격리하고 혹시 모르니까 네. 자가격리하고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그냥 일상적인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증치료를 하시라는 거죠. 네, 네, 네. 뭐 감기약도 복용을 하셔도 되고 네. 뭐 좀 힘드시면은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것도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한 3, 4일 정도가 지나면은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일반 감기는 네. 파도가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네. 가능성이 있고 특히 특징적인 증상이 열이 계속 납니다. 아, 고열이 난다. 네, 발열이 90% 된다? 정도가 이제 발열 증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 이건 일반 감기와는 뭔가 패턴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1339나 혹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네. 본인의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선별진료소라든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할 겁니다. 네. 그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자, 증상으로의 구분은 어렵다. 우선 이제 감기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보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1339 혹은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헤어드라이기를 쓰면 바이러스가 제거된다.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번 그 신종 코로나도 상당히 좀 고온이 되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보통 70도 이상의 고온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은 헤어드라이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더운 바람을 이 골고루 다 쬐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헤어드라이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인체 밖으로 나오면 즉 숙주 밖으로 나오면 몇 시간 안에 보통 사멸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린다라는 건 보통 마스크나 혹은 옷 같은 것을 말리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굳이 헤어드라이기로 말리지 않아도 혹시 옷 표면이나 마스크 표면에 코로나19나 혹은 다른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더라도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막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려고 애를 쓰실 필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설사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헤어드라이기로 막 제거를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뭐 한마디로 하면 전기값만 낭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메시지도 봤습니다. 코로나 조기 자가 진단법. 매일 아침 10초 이상 숨을 참았을 때 기침과 답답함이 없으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근거 있나요? 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모여있는 네. 그 단톡방에다가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답들을 하시냐면은 네. 10초 동안 숨을 참으면 누구나 다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아, 제가 10초 참았는데 답답하네요. 네,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10초 동안 참으면 누구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 메시지를 봤는데 네. 폐섬유화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누군가가 써가지고 지금 회람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섬유화가 일어날 정도면은 이미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해서 폐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밖에서 자가진단을 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 4일 동안 감기 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의심이 되면은 보건소나 혹은 1339에 안내를 받아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너무 낭설이나 속설 우리가 이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좀 이 SNS나 또는 단톡방에서 이런 거 돌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명확한 출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하고 있듯이 뭐 재난 주간 방송사 KBS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공신력 있는 여러 방송사나 혹은 매체에서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퍼뜨려지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 그리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한지를 보고서 확인을 하셔야지 소셜 미디어에 돈은 정부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 손소독제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거 구매할 때 의약 외품이냐 아니면 일반 화장품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네,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표면에 보면 의약 외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적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써 있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약 외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알코올이 60%, 65%, 7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의약예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99.99% 제거를 한다라고 인증을 한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화장품은 설사 자기들이 그 안에 알코올이 몇 퍼센트 있다라고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상식이 좀 생겼네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팩트체크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국 의료인들을 응원하는 문자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소개해 보도록 하죠. 라이브 비대위 특파원 보고. 작가가 안티예요. 제가 노안인데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뽑아주셔서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09님 오늘 안심진료소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꾸준히 써야 하는 약이 떨어져가고 있던 차에 다녀왔어요. 진료소가 건물 밖에 있는데 환자별로 1m씩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호복 입고 의료진들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하얀 텐트 속에 방호복 입고 있던 간호사분은 답답해서 환기해야겠다고 하셨는데 밖에서 체온 체크하던 간호사분이 환자 없으니 잠깐 밖에 나오라 하며 서로 격려하시더라고요. 2m는 넘게 멀찍이 떨어진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저지만 그분들도 건강했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 안심진료소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또 7911님 최영일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유치원 학원 휴원으로 손자들 돌봐주느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 손주들 돌보고 계시군요. 이 어린 손자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어른들보다 철저히 손 닦는 방법을 이행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배운 대로 열심히 하죠. 아이들만큼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원님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 4793님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느낌표 빵빵빵빵빵 찍어주셨습니다. 자, 김길명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쓰시는 의료진 및 관련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실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들을 텐데요. 자, 정한나 씨 나와주세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추가로 171명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7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간 전국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를 방문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보고 들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감없이 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 지역이 총 4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단순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 인터뷰. 네,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 대구 상황 많이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도 모자라고 의료진도 모자라고 심지어 병실이 부족해서 확진자 중에 30%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회장님께서 최근에 이 대구 지역 의사들에게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해달라 호소문 보내셨는데요. 자, 대구 네.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호소문까지 작성하게 되셨는지 좀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예, 대구는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고 또 의료도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네. 그러나 2월 18일 이후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진찰했던 많은 의료인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많은 의료인 공백이 생겼고 코로나 환자를 돌볼 많은 의료인이 필요했습니다. 예. 또 많은 응급 환자, 일반 환자의 수요는 그대로 있어서 의료인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자 호소문을 발표하신 후에 실제로 좀 연락이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 특히 선별진료소, 보건소, 응급실, 격리병원 등의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5,700명 회원들이 다 같이 짐을 좀 나누자는 의미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약 300명의 자원 봉사자가 몰려서 어디에나 달려가겠다고 의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를 짜고 자원봉사를 나갈 조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의료인들의 자원을 좀 받으면서 어떻게 힘이 좀 되셨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 군의관과 공보위쌤들도 오시고 네.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투입되고 해서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료진도 지금 모이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다가 이제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구 경북 그렇습니다. 지역만 1,000명을 넘었는데 회장님 네. 보시기에 지금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환자가 걱정하고 일반 시민들도 감염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상가와 시장이 문을 닫고 또 식당과 극장도 문을 닫고 종교시설도 문을 닫고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백 메다씩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네. 몹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감염 그렇습니다. 이 걱정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자, 확진자,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예. 보도를 보니까요. 대구 지역 병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 앞으로 예. 확진자가 더 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네. 좀 이 현지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엄마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안 되면 일반 시설이라도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환자에 비해서 격리 병상이 부족해서 일부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 격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미 병상은 모자란다 이런 부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 음압병상은 한 50여 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다른 확진자들의 치료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서 중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의 음압병실로 옮기기도 하고 그만 못 참게 중요한 것이 수많은 경증 환자들이 격리되지 못하고 자가 격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막 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취자분들도 이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9588님이 네. 자 KBS TV 뉴스 시간에 자원봉사 대구 의료인들의 이름을 자막으로 띄우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는 찬성이에요. 이 혹시 네. 보도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면 자막으로 막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0명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네. 뭐 스타워즈처럼 막 올리는 거죠, 뭐 자막을. 네, 네, 네. 앵커 얼굴이 중요합니까? 이분들의 이름이 더 중요하죠. 네, 고마운 네.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환자들뿐 아니고요. 의료진도 부족한 문제. 그리고 의료진의 피로도, 이 의료진의 피로도 굉장히 문제고 지금 과로로 사망하신 분도 나왔잖아요. 예. 이 대구 의료진의 좀 상황 어떻게 이 회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의사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 격리가 되어서 의사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또 환자는 늘고 의사 수는 줄으니까 당연히 업무가 과중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응급실, 격리병원 등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야간 의료만이라도 좀 우리가 좀 담당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네. 그 밤에 이제 그 진료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선생님들을 도와서 좀 쉬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구 현지 상황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대구시의 의사회 회장님이시면 상근직 다른 일 안 하시고 의사회 일만 봐도 많으시니까 별도의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네. 회장님 지금 개인 병원 하고 계시고 이 진료실을 닫고 회장님도 직접 격리병동에 자원에 나가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저 뭐라고 이 어떤 격려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네, 청취자분들.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공동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 직장에. 공동개원하고 계신데 네, 다른 네. 의사분이 병원을 지키시고. 그렇습니다.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 격리병동에 나가 계시군요. 네. 또 아주 꼼꼼하게 바로잡아 주셨어요. 네. 자, 개인 병원에 10일 휴가를 내시고 격리병동에 오신 것인데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제 휴가 기간에 코로나가 끝났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 네.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열흘 안에 끝났으면 정말 그 바람에 저희도 마음을 보태봅니다. 자,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실제 가장 부족한 것, 좀 심각한 문제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 파코코님이 댓글을요. 자, 일반 국민들이 좀 도울 수 있는 것들 이 방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또 요청도 주셨거든요.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 제가 호소문을 보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의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이 의료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마스크, 방호복, 체온계, 혈압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네, 주고도 네.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부족했는데 그것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또 성원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좋아졌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상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 대구의 방역당국과 시장님, 우리 의사들은 병상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제일 긴급한 건 병상이다. 병상을 그렇습니다. 낼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이제 이 의료 관련 부처에서 답을 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도 응원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다른 지역으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 19 경증 환자들이 가는 데 대해서 우리 물론 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에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역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병상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와 상조하는 정신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한 인터뷰에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화제가 됐어요. 이 네. 지금 병상이 제일 긴급하다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물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는 예. 돈이 필요했겠지만은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들에게는 방역 당국에서는 돈이 필요했겠지만은 의료 현장에서는 돈보다 성금보다는 그때는 물품이 더 다급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현장 네. 상황에서는 뭐 방역 당국이 앞으로 또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또 이 재정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겠죠. 당연히 정부도 네.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의료 공백, 의료진의 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구 광역시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럼 최우선 병상. 그 다음엔 또 맞습니다.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병상이고 그다음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지금 격리되고 있는 의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 일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신축적인 그런 밀접 격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자, 격리 병상 관련해서 청취자분 예. 2380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자, 수술을 예. 요하는 것 아니면 연수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좋은 생각인데 네.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원이 좋기는 하지만 의료시설이 들어가서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걸 또 이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다각도로 말이죠.
방역 당국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 회장님 SNS 상에서 네. 이 해시태그 샵 대구 경북 힘내라 이게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 혹시 좀 이 접하셨어요 이런 소식? 예,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네. 일이지만은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이제 진료 현장에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고 해서. 사실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아. 그런 운동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 인터뷰 지금까지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네, 라이브 비대위에서 5당명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오창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뭐 힘도 넘치시고. 네. 힘이라도 젊은, 넘쳐야죠. 젊은 분이 좋아요. 네. 아유, 왜요? 왜 힘만요? 지성도 갖추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잘생김도 갖추셨고. 전혀 아닙니다. 네, 아, 전혀? 겸손합니다. 네, 네 라디오라서 겸손합니다.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겸손합니다.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각 당의 소식 좀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 네. 어떤 시스템 컷오프가 시작됐다. 시작됐다. 어젯밤에 1차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7명이 무더기로 탈락을 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모두 초선 의원이었으면은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요. 네. 6선의 이석현 의원, 아하. 국회 부의장까지 했죠. 네. 5선의 이종걸 의원, 네. 3선의 유승희 의원, 이춘석 의원, 그리고 심재권 의원까지 3선이고요. 재선 신경민 의원까지 아하.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불출마를 스스로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은 30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이구 이게 어느 사이에 신합으로 30명이 네.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바뀌게 됐네요. 네.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네. 민병덕 변호사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 경선의 승리자는 현역이 아닌 민병덕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지역에서 10년 정도 텃밭을 갈고 닦고 왔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년의 결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내대표 출신의 5선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하. 네. 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네. 오늘 조간신문에서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신경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상당히 네. 좀 지명도가 있는 네, 맞습니다. 알려진 의원이었는데 자, 이 철새 논란 끝장 토론 끝에 또 신경전까지 벌였는데 김민석 전 의원이 영등포 을을 가져갔네요. 네. 네, 실제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15대 16대 영등포 의원이었고요. 네. 신경민 의원은 19대와 지금 20대 현역 의원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지역구 현역과 전역 의원이었는데 맞붙었고 이 경선 과정에서 신경민 의원은 이제 좀비가 된 철새라고 비판을 했고 여기에 네.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맞섰습니다. 물론 예. 토론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네.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못한 것이냐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텃밭을 잘 그동안 가꾼 것이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뭐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적어온 본인의 득표율을 공개했습니다. SNS에. 네,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득표율의 차이는 이제 본인만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궁금하지만 어쨌든 본선 주자는 결정된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언론 분석을 봤더니 자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이번에 출마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1차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쉽진 않았는데 일단 승리한 후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성북구의 유승희 의원을 꺾은 김영배 후보가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민정비서관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전에 성북구청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지역 연고가 네, 지역 연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쑥 튀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후보 네. 역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데
강병원 현역 의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청와대 인사비서관 출신 김봉준 후보 역시 경기 남양주 을에서 현역 김한정 의원에게 도전했는데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요. 자, 뭐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현역 의원들이 강세였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대체로 강세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의원들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클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방식은 어쨌든 이제 권리당원 50%, 네 맞습니다. 국민 여론 5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1등만 공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다 비공개인가 봐요? 네, 이게 등수만 공개를 하고요. 왜냐하면 퍼센트를 공개했을 경우에 네. 그 후보가 현역 하위 20%였을 수도 있다. 아, 이런 게 공개되거든요. 그 컷오프하고 개별 통보한 것은 네네.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만약에 이겼던 후보가 현역 하위 20%였으면 그 지역 주민의 민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그렇죠. 끝까지 비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당으로 가볼까요? 이 안철수계 의원들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공천 면접이 진행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자,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위원장이죠? 네네.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근데 왜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을 보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보수 빅텐트의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안철수계 원외 인사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무더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10여 명이 공천 신청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환진 창당준비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네. 그리고 김철근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장이 포함됐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종철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 김대우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역시나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 측근이었던 장진영 전 바른미래당 비서실장도 동작갑 지역구 공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장진영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동작을 해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24.5%를 득표했고요.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으로 동작 구청장 후보에 출마해서 16.9%의 득표력을 지닌 후보인데요. 이번엔 동작을이 아닌 동작갑으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혹시나 당선됐을 경우에 다시 안철수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답변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아, 설마 거기서 네 당선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없겠죠? 아니, 죄송해요. 저 오평론 아니면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았어. 그 대답이 궁금해서. 네, 그런 식의 뭐 돌아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장지훈 의원사가 동작 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동작 을은 이미 나경원 의원이 전략 공천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맞습니다. 뭐 경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당으로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아, 좀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권은희 의원은 네. 이 안철수계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현역 의원이 되겠는데요. 일편단심 안 들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만 유일하게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공식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중도 실용 정치의 길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네. 진영 대결만 일삼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야당 기득권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네. 그들을 위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여전히 또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되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실험 네. 어떤 이제 저 반응을 받을지 궁금하고요. 네. 끝으로 짧게 오늘 민생당도 첫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메시지들이 좀 오갔습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유성엽 공동대표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든 네. 후보를 내겠다. 아, 이런 의지를 전국 정당으로 네. 하겠다. 네, 그런 일단 의지를 네, 의지를 네, 밝혔고요. 네,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총선을 바로 치르기 힘드니까 총선 연기를 제안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선 연기론 나왔군요. 하지만 이제 5분당이니까 마지막 정의당을 헤드라인 한 줄로 표현해 주시면요. 정의당이 민주당 비례 정당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과연 이 비례 정비례 할 것이냐 반비례 할 것이냐 두고 볼 일입니다. 이거는 정의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오평론가가 붙인 거죠? 네. 이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 천재야. 헤드라인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정체로 전 시간대보다는 교통량이 늘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돌발 상황 먼저 살펴드릴 텐데요. 남부권인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통영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2시간 넘게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이후 서울시 구간인 양재 부근과 반포 사이 밀립니다. 부산 방면은 한남부터 서초까지 이후 신갈 분기점 에서 수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이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남에서 서하남 부근까지 좀 더 가서 상일부터 토평까지 막힙니다. 이후 수월하다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과 송내 사이 10km 구간 밀립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시흥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밀리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 하남 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였습니다. 네,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이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네. 네. 근데 그때 하필 돈키호테 노래가 나오니까 김갑수 선생님이 돈키호테란 뜻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 학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패션 코드를 원래 맞추세요? 아니, 뭐가 맞죠? 우연히 오신 거죠. 근데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봄날이었는데 모자를 쓰셨어요. 아. 다른 스타일의 모자긴 합니다만. 아니, 저는 그 계절에 맞춰서 이제 저 박스에 넣은 옷을 꺼내는 게 항상 안 돼서 네네. 가령 봄이 옷에 맞춰지려면 한 4월, 5월 이때까지는 겨울옷으로 가고 아, 네. 되게 그래요. 그게 안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확 추워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사 프로그램의 인문학적 품격을 더하는 시간이다. 뭐 저야 뭐 일개 일일 DJ이기 때문에 깊은 이 포맷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책의 맛인데. 자, 이 두 분 먼저 지난 한 주일 지금 이 국내를 휩쓸고 있는 뉴스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저 김갑수 평론가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좀 불안과 공포가 생각보다 좀 과하게 유포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이 병마를 잡겠다고 코로나19와 잡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좀 응원한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거나 아. 험담을 하거나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 좀 무겁게 가지시고 이 사태가 좀 종료된 다음에 그때 좀 싸우더라도 싸웠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묵직한 조언을 우리 정치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쟁점으로 이 감염병조차 몰고 가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다 느낄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방에서 잘 안 나오는 원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을 위해서 최소한만 움직이는 방콕 쪽. 네, 원래 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일상에 별 변화가 없는데 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그 이 질병본부 여기서 권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이동을 자제하고 네. 출입을 하지 말자고. 접촉을 최대한 줄여라. 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건 충분히 네. 알겠는데 네. 다만 이럴 때 우리 한국인 전부가 좀 그렇게 그냥 분주히 약속해서 분주히 술집도 다니고 분주히 노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평온하게 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걸 좀 덤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빌미는 이제 감염병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냥 꼭 어디 약속을 해서 매일마다 어디를 다녀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과가 끝나고 일이 끝났을 때는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있다 보면
뭐 꼭 TV만 볼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는 네네. 그 훈련을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게 해요. 그게 중요한 두 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그 어떤 평정심을 누리는 것. 두 분 말씀이니까 저는 한 시간짜리 보도 프로그램에 코로나 특보 전화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의료 전문가 한 분하고 평론가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서 리포트가 말이죠. 지금 관광업계가 아주 이 그냥 한산하기가 그지없다. 경제가 걱정이다. 그 많던 중국의 유커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렇게 하고요. 뒤에 가면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합니다. 좀 깜짝 놀라요. 한 시간 전에 시작할 때는 중국인이 없어서 관광업계 힘들다. 내수시장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에는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면 중국인이 없다 그래 놓고 그다음은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모순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 책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인가 궁금한데 아마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횡행하고 있으니까 자, 좀 정 교수님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유정의 장편소설 28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우리 김갑수 평론가께서도 흥미진진하게 읽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시간에 왜 이런 그 대규모 사태에 직면했는지 한 번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 책 제목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8. 정유정의 28이란 제목의 재난 소설입니다. 아니 워낙 그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저는 네. 28은 못 읽었고요. 네. 종의 기원 읽었는데 네. 뭐 여러 이 작품들이 7년의 있어서 밤이라든지.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 저는 두 분이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시라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런 거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핫한 책을 들고 오셨네요. 아니 매주 뭐 네. 책을 고르니까 근데 정선태 선생이 책 선정이 약간 너무 고매해서 훌륭한 책이 많은데 모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설인 거죠. 근데 요즘 사태에서 이 소설을 고른 건 정말 짓궂은 거죠. 그러니까 감염병이 확 돌아서 네네. 재난을 설정했던 뭐 영화나 소설 이런 건 사실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무지하게 가혹한 거여서 가만히 생각해서 정 선생이 이 책을 왜 골랐나 생각을 딱 새삼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건데 아 이열치열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 500배쯤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아니 500배도 아니다.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가상해 놓은 그런 이야기죠. 지금 김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확 아, 이거 재난소설이구나. 굉장히 센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먼저 제목의 28은 무슨 뜻이에요? 우선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양이라는 수도권의 가상 도시가 화양. 공간적 배경입니다. 네. 근데 이 도시의 붉은 눈이라는 정체불명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 28일 동안 휩습니다. 그래서 28일입니다. 걸리면 그냥 3일 만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네. 그거는 이제 치사율이 네.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접촉만 하면 쫙 번지는 거죠. 무섭다. 네. 예. 붉은 눈은 이 눈이 충혈되면서 한나절 정도면 40도가 넘는 고열이 네. 나고요. 2, 3일 안에 폐출혈을 일으키면서 죽음에 이르는 아주 그 혹독한 병입니다. 네. 근데 국가는 이 화양이라는 곳을 봉쇄하고 이 고립된 도시는 그야말로 무간 지옥의 지경에 이르죠. 아우,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참 이 시기에 이 책을 골랐다는 건 짓궂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세네요. 네, 극한적인 상황에서 한번 사고를 펼쳐보자는 얘기죠. 네. 네, 이 붉은 눈이라는 괴질이 창궐하는 이 기옥 같은 28일 동안의 이야기를 이 수의사와 119 구조대원 그리고 기자 그리고 이 악의 화신으로 걸어지는 박동해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상처받은 개 링고의 시선으로 이 여섯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개의 시선 네. 다섯 명은 사람 네. 하나는 개. 네. 개 이름은 링고. 링고. 그리고 이 링고의 친구가 스타입니다. 아, 링고의 친구가 또 스타가 있어요. 네, 강아지. 그럼 개도 두 마리네요. 네. 아니, 개라는 데까지 세 마리가. 이 소설은 개가 굉장히 중요한, 네. 많이 등장하는 존재인데.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주연급일 텐데, 개도 생각을 하고, 개도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 의인화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의인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등장인물의 하나로서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좀 새삼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요즘은 뭐든지 다 영상을 통해서 봐요. 영화나 드라마나 맞습니다. 뉴스나. 맞습니다. 근데 이번 기생충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다 보니 기생충을 분석하는 그런 글들이나 또는 유튜브 방송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휙 지나간 장면이 이렇게 많은 것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새삼 깨닫고 네.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그 통로가 영상일 때와 아주 자세하고 치밀한 한 400페이지가 넘는 글로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차이겠는가. 이제 소설을 하도 안 읽으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네. 같은 상황에 대한 이 간접체험, 추체험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유정 씨처럼 이제 소위 뭐 이건 이렇게 막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스토리텔링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존재니까 가장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인데 네.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거는 영상 매체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매력이지. 매력이라든지 네네. 사람을 사로잡는 게 이제 글이라는 거에 담겨 있잖아요. 그 한국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의 극치 같은 거죠. 재난 앞에 각각의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써놓은 소설이 이 28이라는 작품이죠. 그럼 여기 등장하는 그 아까 다섯 명의 주요 등장인물, 네. 동물을 빼고 다 선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욕망과 뭐 이 나만 살겠다는 생존 의지, 또 타인에 대한 뭐 어떤 해침 뭐 이런 게 존재하나요? 맞습니다. 이 수의사 서재영은 예, 알래스카에서 벌어지는 개썰매 네네. 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아꼈던 개들을 늑대에게 다 잃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 때문에 드림랜드라는 유기견 보호소 네네. 동물 보호소를 꾸려가면서 개에 대한 미안함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속죄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기자 김윤주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든지 한 건 하려는 기자예요. 그래서 이 서재영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았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서 네. 자신이 잘못을 깨달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구조대원 한기준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입체적인 캐릭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욕망이랄까요? 이런 탐욕 때문에 망가진 아들 박동해도 상당히 폭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즘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호사 노수진 이 좀 눈에 자꾸 끌리는데 네. 정말 애쓰는 그 방역 요원 대원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재난의 순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동시에 이런 그 괴질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여기 핵심은 번식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애완견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강아지 공장 강아지만 낳는 공장. 개를 사육하는 거예요. 예, 예. 무시무시한 그 환경 속에서 네.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응분의 반격이랄까요? 자연계 보복이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소설의 모티프가 그렇다고 해요. 그 구제역으로 살처분당하는 돼지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상상하며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사스 신종플루 또 돼지 구제역 뭐 메르스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이쯤 되는 소설이 하나쯤 나올 법도 하다 싶은데 네. 뭐 이건 굉장히 완성도 높은 28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이 지금 정선태 교수가 등장인물, 주요인물을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인물 사이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9 구급대원들이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사망하는 사람의 부인 모습도 나오고 이 소설 전체를 일관하는 거는 그 처절한 인간에 대한 그 어떤 모멸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너무나 삭막하거나 정말 추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싹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 정유정 씨가 바라본 관점이기도 하고 세계관일 것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119 구급대원에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구급대원이라는 존재의 삶을 전혀 무시하는지 여기 주요 인물인 기자가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물을 묘사하겠다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네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흐름 속에 이 수의사로 등장하는 사람의 삶이 그대로 나오고 그것이 한 건 하려는 기자에 의해서 이상하게 쓰여지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 되는지 그래서 파멸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수의사는. 있잖아요. 네. 간혹이 아니라 매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자주. 네, 기사에 의해서 네. 멀쩡히 사업하던 사람이 파멸하는 일도 있고 사회적인 그 정말 그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조금씩만 왜곡 묘사를 하면 네. 정말 추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 이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흉기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 소설 읽다 보면 아주 오싹합니다. 네. 아주 오싹. 그런데 소설은 역시 소설이어서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과 그런 기사를 쓴 둘이 또 나중에 뭐 사랑하는 사이를 다시 다른 사이가 되긴 하는데 네. 좀 안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 왼수로 끝냈으면 좋았을 거를.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새 이 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시 집어든 책이 알베르 까미의 이제 네,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 우리 저번에 이 시간에 예. 했어요. 그럼 여기 화양시가 오랑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네. 리웨라는 의사가 그렇죠. 아까 여기 노가노사 뭐 네. 이제 그런 모습하고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자 장은하님 청취자는 읽으신 것 같아요. 글로 읽으며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충격받으며 읽었던 기억이 충격받죠. 나네요. 네. 또 초원의 빈님은 다른 책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 눈먼 자들의 도시를 다시 읽어요. 맞습니다. 많이 요즘 네. 또 생각나는 네. 책이죠. 다가오는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자, 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두 선생님들의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이 정유정 작가의 28일 자 지금 이 상황 우리 현실과 가상이 교차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현실도 힘든데 이렇게 센 책을 가져오시면 저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은 어떤 의미를 좀 던져주시겠습니까? 이 화양이라는 도시를 봉쇄한다고 했잖아요. 네.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마당에 이 봉쇄 이런 말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네. 힘겹게 일상을 견디고 있는 특히 대구 경북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네. 또 애쓰는 이 방역대원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격려하고 연대와 상생의 이 마인드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소설 역시도 과정상에 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정말 하드코어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28일이 지나 해소가 어쨌든 이제 접어들어요. 네. 근데 그전에 이제 글만 쓰고 살던 시절에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거대한 낙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사는 뭐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나 이 겁먹을 일들이 생겨요. 네. 근데 보면 우린 다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도 또 어떤 형태로고 정복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예. 여러 예. 요소에서 이제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의료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심한 중증 폐렴으로 전환되는 그 퍼센티지만 솔직히 보면 네. 그냥 모두가 일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니까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여유로움이 아닐까? 예. 네. 뭐 이렇게 네. 지금 말씀 역설적으로 이열치열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게 확 와닿네요. 아주 센 맛을 좀 이 책으로 보고 현실을 조금 저 의연하게 극복해 많이 써요. 실제로 이 소설 28은 많이 네. 셉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의 맛 오늘은 정유정의 28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갑수 평론가님의 추천곡으로 마지막에 띄워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니케이브 앤 배드 시즈 레드 라이트 핸드 들으면서 저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빨리 좀 비대위가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여기 저 주인 DJ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지금까지 저는 최영일이었습니다.